BJ 겸 유튜버 감스트와 BJ 뚜밥이 결혼을 3개월 앞두고 결별 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한 감스트와 뚜밥은 지난달 6일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6월 8일 토요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1990년생인 감스트의 나이는 만 34세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축구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1997년생인 뚜밥의 나이는 만 27세로 아프리카 TV에서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 방송 BJ로 활동 중인 인물인데요. 이 둘은 7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이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었습니다. 그런데 6일 오전 감스트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뚜밥과의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뚜밥 역시 곧바로 방송을 켠 뒤 까만 화면과 함께 음성으로만 방송을 진행하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켰다. 제가 그래도 팬분들한테 응원해주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이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해서 방송을 켰다 라고 말문을 열었죠. 뚜밥은 방금 인지고 오빠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헤어지게 되었다. 35년을 산 사람과 27에서 8년을 산 사람이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서로 노력했으나 그 간격이 좁아지지 못했고 이별을 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했고 결혼까지 기대해주신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일단 다시 계속 예전처럼 방송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 것 같다. 저는 긴 휴식기를 갖고 돌아올 것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거 진짜 실화냐? 이별쇼 아니야? 조금 있다가 재결합 콘텐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잘 어울렸는데 아쉽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